깜짝이야. 깜짝이야. 나 심약해. 나이 들어서 그래. 왜 이런 거야? 뭔데? 이준현이야. 키도 심해. 와, 크지. 근데 진짜 오빠 그거는 진짜 신기하긴 하다. 뭐가? 우리는 이런 거 깜짝깜짝 놀래. 이렇게 앉는 거는 그거 발표할 때랑 뭐 잘못했을 때 아니야? 너 아니면 결혼 발표라서. 그치. 네? 아니 정말? 뭐 하는 짓이야 이게. 아니 이게 뭐 그래 하는 오빠 이렇게 해야지. 그래. 아 정말 진짜 이진아 정말 축하드립니다. 진짜 빠르다. 아 진짜 빠르다. 2주년으로 뭐 좀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? 저희가 2년 동안 저희한테 제일 많이 의뢰가 들어왔던 여행이 가족 여행이었어요. 아, 가족 여행이면 우리가 캐리어다 지금 혼자만 살아가는데 가족 여행이면 시계랑 나랑은 뭐 아빠, 가족 엄마 결혼 안 한 삼촌 노총가 아들 하긴 좀 뭐하던 좀 애매해. 아들은 너무, 조금 너무 크다. 아들은 조금 너무 아니면 큰 아들이야. 그러네. 됐다. 우리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. 이렇게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간 가족 여행지가 밤. 아, 세 달 전 아, 나는 몇 번 가봤어? 여섯 번. 와. 심지어 솔직히 밤 사람이네. 그거 밤 사람이지. 심지어 야, 이 내 지갑에 가족 사진이 괌 간 거야. 오.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. 아 진짜 진짜 힘들어. 그때 좋아.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.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. 맛을 알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어 지금. 여기도 오면 두 번씩. 가면. 여자는 파랑이지. 남자 운전시키는 거 아니지. 얘는 어. 치고 나가리고. 야씨. 하수님! 하수님! 어떻게 해줘? 영어가 머리도 하나 많은데. 안 된다고! 우리 오랫동안 행복하자.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항이랑 숙소랑 가까운 건데 거기에 최적지가 괌인 거야. 맞아, 맞아. 15분. 가자마자 수영장에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. 들어가지. 맞아. 그리고 날씨 좋지. 그리고 많이 안 움직여도 되지. 나는 아 그럼 오빠 하는 대로 가자. 아니 내가 가자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왜? 가족 개념이니까. 그러면 좀 분담을 할까 이렇게? 그래. 난 아침을 맡을게.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가면 되잖아. 그래? 아침에 자면 안 돼? 응? 가족 여행은 아침은 절대 못 자. 아이 무슨 소리야. 아침은 절대 못 자. 바지런하게 움직여야지. 그럼 자. 내가 저녁을 맡을게. 그러면 시계가 점심을 맡아. 그래. 그래? 아니 뭐 좋아. 그래. 근데 뭘 해? 그 아침에 할 것과 먹을 거, 점심 때 할 것과 먹을 거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하면 되는 거지. 하나씩만 정하면 되지. 나는 막 스쳐가는데? 저녁은? 아우 너무 많아. 잘 당겨봅시다. 이게 아 나 너무 시영아 빨리 해줘. 잘 당겨봅시다. 강남시다. 아 이거 되게 큰 강남 스타일 같다. 오빠 강남 스타일. 자, 감 맛집을 무조건 아침을 거하게 먹어보겠습니다, 전. 오, 이거 맛있겠다. 전화해봐. 얘들 갔네. 세훈아, 바쁘냐? 세훈아, 너 몇 시에 끝나? 라디오? 어. 라디오 4시에 끝나죠? 4시에 끝나? 응. 그럼 너 좀 기다릴게. 안녕하세요. 감에. 예. 감 전문가. 예, 감 전문가, 아, 뚱 문세윤입니다. 예. 녹음 좀 딱해요. 녹음까지 해야 돼요? 뭐 어느 기자인데 녹음을. 아니 뭐 언제 예, 예. 하나도 놓치면 안 되니까. 예예예. 예, 예. 예. 제가 한식 매니아 한 건 아시죠? 네. 가문식 먹을 거야. 아 X식당. 자꾸식당. 잠깐만 이름이? 그리고 코스는 좋다마는. 밤에. 내가 좀 좋아하는 코스긴 나도. 밤에. 썬치킨. 밤에. 썬. 썬치킨. 치킨. 양념치킨이 맛있어. 우리나라 제일 맛있잖아. 우리나라 맛이 나. 우리나라 맛이.
파파데이. 어? 그게 뭐야? 안녕하세요. 파파데이? 파파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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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콕은 내용은 공연하고 있단 말이야. 띵띵띵 파파데이. 파파데이. 그때 그냥 꾹꾹꾹 걸어나면. 파파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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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파데이 하나 건졌네. 파파데이. 하나 건졌다. 인사 하나 건졌어. 신영 신영 김신영. 신영 신영 김신영. 오빠 괌 가서 뭐 해야 되니? 괌 가서 선배님 일단 클럽. 아니 그 야한 쇼도 있잖아요 선배님. 방송이야 녹화라고 셀프. 아 죄송합니다. 네. 버스킹 어때요 선배님? 버스킹? 뭐? 제이콥의 그 어쿠스틱 버전으로 오랜만에. 자 보시다시피 도움이 되는 분들이 없습니다. 에, 저는 그냥 오롯이 혼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서원아, 서준아. 애기 있어요? 아빠 내일 안 가고. 왜? 애기들은 안 가고 아빠만 가고. 아, 싫어. 어? 수상글 썼었나? 야, 나 어떻게 가냐. 그다음에. 아, 왜? 아빠 이... 아빠 일하러 가는 거라니까? 아직 아무도 안 왔나요?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? 아직 아무도 안 왔습니까? 아, 제가 혼자 떠나는 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. 자신 있으시잖아요, 선배님. 나는 괌 현지인이에요. 완전히 사격장 사장님 친하고 참으로족이랑 친구고. 가족 여행지로는 최고지. 공항에서 다운타운이 가깝지. 안전하지. 어, 큰일 났다. 서준아, 진짜 금방 갔다 올게, 아빠. 아빠 금방 갔다 올게. 그 아빠 가는 게 싫은 거야? 괌 가는 게 싫은 거야? 아, 아빠 어디 가는 게 안 되는 거야? 가서 전화할게. 대박. 아,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줬어.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줬어. 어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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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이다. 아, 빨리 와요. 요! 헤이, 이제 요! 아, 빨리 오라고요. 떠나네요, 예. 세윤이가 얼마 전에 괌에 갔다 왔어. 그래, 알아. 그래서 세윤이가 한 식당밖에 안 가겠어. 오빠, 돈 좀 많이 갖고 왔어? 아니. 왜? 카드 있는데 왜 돈을 써? 저 현금 좀 갖고 와야지. 너 얼마 갖고 왔는데? 나 10만 원. 오빠, 나 돈 좀 빌려줘, 진짜. 100만 원만 빌려줘. 100만 원은 없어. 시경이 왔다. 어? 아, 근데 여행 가는데 선글라스 껴야 되는 거 아닌가? 야! 야, 근데 이 인천공항이 갖는 설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. 야, 혼자 삽 갔다 왔네. 아, 우리 시경이 멋있는데! 공항 패션! 아, 또 혼자 공항 패션 하네. 아, 공항 패션 또! 아, 우리 시경이! 혼자 공항 패션이야, 뭐야. 시경아! 내 옷 아닌 거 알지? 그러니까, 다 왜 진작하고 있어. 나 말해. 돈 좀
너네 이거. 아니, 아니 나중에 이게 돈 좀, 아이, 카드가 되지 않아? 나 지금 돈 좀 바꾸려고 그래. 가야 돼, 페이팅. 여권 가져. 잠깐만, 네, 여권 있어요. 나 여권을 마지막에 챙겼잖니. 큰일 날 뻔했어. 아,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, 이거? 귀 이렇게 까서 눈썹 보이고 그럼, 찍어야 된다 그러더니만 또 바뀌었어요. 상관없대. 그리고 그 밥은 내가 미리 시켰어. 예약했어. 어? 아, 그거 먼저 시켜야 되지. 어. 나 뭐 시켰어? 아니, 골고루 시켰어. 나눠 그래? 먹게. 그래, 그래. 주소 바로 가자. 그래, 가자. 자, 가자. 오빠, 괌 카드 다 되지? 다 돼. 현금 필요 없지? 아니, 다 된다니까. 그래도 한 100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100불? 100불은 있지. 네네네네. 내가 미리 했어. 네. 네. 네 건강식. 예. 다이어트하는 김숙 씨. 너 도대체 덩치에 딱 맞는 숟가락이 왔어 너무 좋네. 야. 선이 건데 뭐? 야 진짜. 야 이거부터 이제 여행이야. 나 사실 이런 얘기는 너무 나이 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세상 좋아진 것 같아. 네. 너무 괜찮다. 여기가 맛집이다. 누나. 어? 그게 맛있어. 야, 여기서 뺏기 먹었겠지? 자, 자, 이렇게 아유, 가게 된 우리가. 해피 트리. 아우, 행복하다. 좋아. 가자마자. 자야 돼, 자야 돼. 자고 내가 깨울게. 어. 내가 깨워가지고 일정 딱 정리할게. 어디로 갈지. 깨끗이 갖고 올 거라.